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러시아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And yet,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하지 않고는 이번 전쟁을 끝낼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존엄성을 증명했지만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we have to use any format, any chance in order to have a possibility of negotiating, possibility of talking to Putin.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쟁이 4주째 이어지면서 이번 전쟁이 승패를 가리기 힘든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투입 병력의 3분의 1을 잃은 데다 보급 문제가 악화되면서 머지않아 작전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초기 공격을 물리쳤고 이미 교착 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During the last 2 weeks, Russian troops around the Kiev do not move one single meter. Because we have Ukrainian armed forces. 다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지상전 대신 포격전에 집중할 공산이 높아지면서 민간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